흑리마산이란 유아캔이 사용하는 무술요파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하지만 정식 명칭은 아닌데요. 흑리마산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는 스트리트 파이터 2 류의 스테이지에 있는 흑리마산 문구의 영향입니다. 정식 명칭은 무명의 암살권입니다. 처음에는 가라데를 기본으로 한 혼합 격투술이었지만 시리즈가 새로 나오면서 사리의 파동에 대한 설정이 추가되었는데요. 무명의 암살권이라 불린 이유는 이름을 아는 사람 모두가 멸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역사는 불명이지만 그 건법으로 죽은 사람이 한나라 인구에 맞먹는다는 전설의 암살권이었죠. 현대시대에 이르러 고호태치가 암살권을 계승하였고 호신술로 변화시키는데요. 그의 제자였던 고호케는 스승과 같이 사례의 파동은 억제하며 호신술로 변화시키려 하지만 고우키는 강해지려는 욕망에 금기된 사례의 파동을 받아들이고 살인을 원료로 한 암살권을 구사합니다. 사례의 파동은 세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죽음의 힘이며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무한의 필살기입니다. 그리고 파동에 눈을 뜨면 마음이 잠식당해 사리가 극대화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류는 고우키에게 사리의 파동에 눈을 뜨도록 유혹받지만 견뎌내죠. 다만 정식 스토리는 아니지만 사리의 파동에 눈을 뜬 이블류라는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이블캔이라는 캐릭터도 존재하지만 베가에게 세뇌당해 사이코파워를 이식받았을 뿐 사리의 파동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마블대 캡콤 인피니트에선 타노스가 사리의 파동에 흥미를 느껴 건틀렛으로 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죽지 않는 존재 데스를 죽이기 위해 필살기를 사용하죠. 한때 사가토와 히비키단도 사리의 파동에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가토는 순수한 힘으로 류를 이기기 위해 유혹을 떨쳐냈고 히비키단은 고우켄에게 파문당하면서 사리의 파동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히비키단은 풍류마산 출신을 맞지만 체강류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코라도 풍리마산류 기술을 사용하긴 하지만 단에게 전수받은 기술과 류의 기술을 보고 따라한 아르 건법이기 때문에 정식적이진 않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EX에 나오는 앨런 스나이더는 완벽하게 풍리마산류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켄의 기술을 보고 독학으로 연구하였고 자신의 기술로 승화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사쿠라와 같은 카피 기술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풍리마산류는 아닙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EX의 카이리도 풍리마산류 기술을 사용합니다. 스토리상 고우키와 연관되어 있고 사례의 파동에도 눈을 뜰 수 있는데요. 하지만 카이리도 풍리마산류 계승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스토리상으로 유일한 풍리마산류 계승자는 켄의 제자인 숀 마츠다입니다. 비록 기존 풍리마산류보다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인기도 없지만 차기작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담으로 쉑롱이라는 풍리마산류 캐릭터가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의 류의 승리대사 승려권을 격파하지 못하면 승리는 있을 수 없다가 오역 번역되었는데요. 승려권을 쉑롱으로 번역하며 마치 새로운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죠. 그 여파로 무겐에서 수많은 쉑롱 캐릭터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쉑롱을 고우켄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별개이며 공식적인 캐릭터도 아닙니다.